공주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저는 연기한 윤찬영입니다. 연기한 조희연입니다. 로몬이라고 합니다. 윤기남 연기한 유인수입니다. 역할을 맡은 유인이라고 합니다. 동료 배우들의 별명 또는 이름은? 뭐라고 했는지 정말 사랑하는 찬영 오빠, 사랑하는 이혜 언니, 사랑하는 로몬 오빠. 진짜 그렇게 돼 있어? 진짜 그렇게 돼 있어? 그럼요. 진짜? 그럼요. 봐봐 봐봐. 그럼요. 거짓말. 거짓말은 진짜 옳지 않은 아니, 거예요. 진짜. 맹세하고? 윤찬영 오빠, 조혜연 언니, 박슬로몬 오빠. 네. 또 뺏길 수도 있으니까 20점? 연속 골라볼까? 20점 연속 골라볼까? 싱크로율. 아 칭찬 릴레이 하자. 칭찬 릴레이. 국어? 응. 국어 자신 있어? 자신 있지. 국어. 국어 영어. 국어 하겠습니다. 언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나? 영역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 줄임말 지우학으로 학교에 갇힌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학교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딱 한 명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고르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을 강한 캐릭터. 누구일까요? 전 청산이죠. 원조죠. 와. 나 솔직히 지우가 나 선택할 줄 알았어. 아니, 저 선택할 줄 알았어. 청산이요. 내 대신 죽을게. 내 대신 죽을게. 내 대신 죽을게. 내가 가장 심쿵하는 순간. 지후 언제 심쿵하지? 아 여기 지금 찬영 1점 우리 빵점이야. 하나 둘 셋. 나단 두둔. 저 거울 볼 때요. 거울. 카메라를 봤을 때. 아 그것도 맞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볼 때? 너 아니라고 할 거지? 아니 아니야. 조희현이라면 내 심쿵 아닌가요? 지우야 사랑해. 찬영 오빠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예의 있고 맞춤법 잘 지킬 때. 맞다. 그치. 오. 이상형은 맞는데 심쿵까지는 아니고 심쿵은 로몬 오빠. 뭐야?